안녕하세요.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. 이번 시간은 복음성가 행복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어떤 곡인지 들어보시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이 곡은 이제 카페 회원님께서 신청곡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.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곡인데요.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먼저 악보를 보기 전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은 올림표 두 개가 있죠. 파자리 한 개가 있고 도자리 한 개가 있습니다. 파하고 도칠 때는 검정건반을 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악보를 봐야 됩니다. 처음에 가운데 도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도, 시, 라, 라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. 라, 라, 라 하고 그 다음 라는 붙임줄이기 때문에 치지 않고요. 파를 치야 되는데 우리 파 검정건반 치는 거 4번 손가락으로 파 칩니다. 그 다음에 미, 파, 미또 붙임줄 나왔죠? 누르고 있습니다. 자, 곡이 붙임줄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씩 하겠습니다. 한마디만 해보세요. 한마디만 오른손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시고요. 왼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. 도 위에 있는 레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. 그 다음에 도를 치야 되는데 도 검정건반 치는 거 2번으로 그 다음에 시 라를 1번으로 칩니다. 한 마디씩 하기로 했죠. 한 마디만 해보세요. 레 치고요. 그 다음에 도, 검정건반. 여기까지만 해보세요. 왼손. 자, 그렇게 어렵지 않죠? 레친 다음에 도샤. 양손 치겠습니다. 왼손 레 치면서 오른손 라 쳐보세요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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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
파 시합 치고 왼손 도 올림표 치면서 미파미 누르고 있고 이걸 연결해 보세요. 자, 오른손 왼손 양손 잘 대시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한 마디 한 마디씩 잘 되면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1번으로 두 번째 마디 레를 쳤습니다. 레레레 붙임줄 있죠? 그 다음에 또 레. 2번으로 도 올림표 도레도 붙임줄. 정결하게 사는 삶.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. 왼손은요, C를 칩니다. 3번으로, 1번으로, 라. C, 1번으로, 라. 양손 칩니다. 왼손 C 치면서, 오른손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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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. 1번으로 라 치면서, 도샵, 도레, 도, 붙임줄. 연결해 보세요. 다시요. 자, 두 번째 마디도 잘 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,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잘 되시는 분들, 세 번째 마디, C를 1번으로 칩니다.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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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임줄. 그 다음에 위에 C, 라, 파, 검정 건반, 파, 파, 붙임줄. 시시시 실라파파. 자, 복음성가는 주로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악보를 보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 마디 잘 될 때까지 해봅니다. 시시시 실라파파. 왼손은요, 2번 손가락으로 솔, 그 다음에 파샵. 자, 솔과 파 올림표. 양손 칩니다. C 치면서 솔, 시시시 시. 파 올림표 치면서 라, 라, 파, 파. 연결해 보세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.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되고 연습이 잘 되면은 그 다음 넘어가고 해야 됩니다. 네 번째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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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파샵, 미미. 시시시 붙임줄 솔 파샵 미미 붙임줄 감사하며 사는 삶. 왼손은요 미 칩니다. 그 다음에 라 미하고 라. 양손 칩니다. C 치면서 미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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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라 치면서 파샵, 파, 미, 미. 자, 여기 네 마디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마디 연결하는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천천히 틀리지 않게 연결해 보세요.
요네 마디 정지버튼 누르시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이 쉽습니다. 반복이 많이 나오는 곡이기 때문에 앞에를 잘 연습하는 게 굉장히 지름길입니다. 자, 다섯 번째 마디부터는 멜로디는 똑같습니다. 멜로디가 똑같죠. 첫 번째 마디하고. 왼손 반주가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. 왼손 반주가 렐라 누르고 있다가 올라와서 도시압과 라를 같이 칩니다. 렐라 도시압과 라 같이. 자, 왼손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. 레라 치고 올라와서 도시압과 라 같이. 자, 양손 칩니다. 라 치면서 레, 라 칩니다. 파 치면 그 다음에 왼손 올라와서 도시압 라 잡고 미, 파, 미 요거 연결해 보세요. 이 곡은 체르니 30번 정도는 수준이 되셔야 칠 수가 있습니다. 기본기가 안돼 있으신 분들, 아래 카페에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강의하고 있으니까요. 공부하시면서 이 곡을 이렇게 하셔야 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잘될 때까지 다섯 번째 연습하시고요. 여섯 번째, 렐렐렐레 도레도. 두 번째 마디가 똑같은데, 왼손 반주가 C하고 파 올림표 치고요. 라하고 파샵 같이. C하고 파 올림표. 라하고 파샵 같이. 자,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. 양손 칩니다. 레 치면서 C하고 파샵. 레레레레. 도샵 치면서 라하고 파샵. 이걸 연결해 보세요. 다시요. 자,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. 1번으로 C 쳤죠. 그 다음에 렐레 붙임줄 C 라하고 파 올림표 파파 붙임줄 C 렐레 C 반주 패턴이 또 바뀌었습니다. 솔, 레, 솔친 다음에 레하고 파 올림표. 솔, 레, 솔, 레, 파샵. 같이 칩니다. 시 치면서 솔, 레, 솔, 시, 레, 레. 그다음 붙임줄 나오는 부분 왼손부터 친 다음에 C를 치고요. 라하고 레 같이. 그다음에 파샵. 또 붙임줄 나왔죠? 왼손만 칩니다. 파샵. 이걸 천천히 합니다. 자, 붙임줄 나오는 부분은 왼손만 친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해 보세요. 첫 번째 마디 솔 파샵 미 렐레 친 다음에 1번으로 라맨 마지막 라는 이거는 이제 좀 애드립에 해당이 되니까요.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. 솔파미 렐레 라. 자, 왼손은요 미라친 다음에 밑에 있는 레, 라, 레, 라, 솔. 자, 두 마디 했네요. 4분의 2 박자가 한 마디고, 4분의 4 박자 한 마디죠. 미, 라, 레, 라, 레, 라, 솔.
칩니다. 솔 치면서 미, 솔, 파, 라 치면서 미, 레, 레 치면서 왼손 밑에 내려가서 레, 라, 레, 라 하고 라, 솔.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연결해 보세요. 자, 여기까지를 잘 해놓으시면은 뒤에는 또 반복이 계속 나옵니다.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연결하는 연습하고 연결하는 연습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마디. 자,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이제 뭐 한 70% 정도 곡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. 반복이 계속 나오고요. 중간에 약간 다른 부분 이제 좀 나오는데요. 첫 번째 마디부터 지금 배운 데까지를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. 유튜브 강의는 이제 곡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요. 나머지 강의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